이처럼 대형 국제 행사가 동시에 청주에서 열리며 지역 상권이 떼하는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손님 맞이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한정식집이 외국인 손님들로 넘쳐납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접했던 한식을 맛보려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 외국인 선수들입니다. 젓가락으로 김치와 빈대떡을 집어먹으며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합니다. Very delicious, very similar with the Indonesian food. So salty, like this. And I really like seafood. 청주의 한 호텔.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객실이 3배 이상 찼습니다. 평소 30%대에 머물던 청주 시내 호텔과 모텔의 예약률은 90%를 넘어섰습니다. 평일 예약이 8, 90% 정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10% 정도? 청주 성황길에도 환영 현수막이 내걸렸고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할인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내 면세점도 반짝 특수를 노려 물량을 확보해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그 성황길 활성화뿐만 아니라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할인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직지 코리아와 세계 무예 마스터십 기간에 외국인 2천여 명을 포함해 20만 명이 청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형 국제 행사들이 잇따라 손님 맞이에 나서면서 침체됐던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